집에 가자. 안 되겠다. 아, 다 들어갔다. 근데 새벽치고는 춥지가 않다. 날씨가 풀렸나봐. 엄마, 오, 무서워.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5일 토요일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지금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면 뭐라 말해야 되지? 아빠가 병원에 허리 시술 받으러 가셔서 어제 수술을 했대요. 시술을 수술과 시술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빠 회원 도와드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차 타는 것도 오랜만이다. 지금 아빠가 퇴원하셔서 집에 같이 왔고요. 앞에는 형이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이상한데? 지금 아마 1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병원에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병실도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나머지... 5시 5분이에요. 지금은 5시 5분이고 저는 지금 1시간? 아니야, 훨씬 넘어. 2시간? 2, 3시간째 지금 학원 숙제를 하고 있어요. 수학 숙제는 금방 끝냈고 영어 숙제가 한 10장이 넘는데. 눈이야. 눈이 오늘 새벽에 내렸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온대. 크리스마스에는 안 왔는데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고 꼬맹이들이 놀고 있네요. 아니, 눈이 온다고? 눈이 온다고? 왜 이렇게 많이 와? 우! 어우, 추워.
야, 너 너무 귀엽다. 데디가 데디.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어요. 요즘 제가 주말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공원에 자주 나가곤 하는데, 근데 사실 안 나간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면 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저 혼자라도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오려고요. 날씨 잘못 고른 것 같다. 불쌍해라. 잘 있어. 와,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요. 추워. 와, 구름 봐. 집에 가자. 안 되겠다. 아, 다 들어갔어. 아, 모래가 다 모래래. 눈이 타고 들어가서. 이제 저는 집에 돌아왔고, 저는 이제 영상을 편집하고 쉬도록 할게요. 오늘 주말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